안녕하세요, 깜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찬나 바르카들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왜 얘네를 제가 올해 더 촬영을 안 하냐면은 이제 겨울이잖아요. 이제 얘네들이 동면에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찍을라 해도 찍을 게 없어요. 사실상 요즘도 거의 저 유목 밑에 박혀 있는 거 말고는 애들이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냥하는 것도 제가 지금 3일 만에 보는 거거든요. 밥도 안 먹어요, 요즘에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히 찍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얘네들은 내년 봄에 다시 얘네 동면 끝날 때까지 영상 촬영을 가능하면 그냥 안 하고 브리딩에만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. 개체들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보면은 전부 다 아마 행동이 많이 느려졌을 텐데 지금 이거는 수온이 떨어져서 그렇고요. 이제 얘네가 원산지가 인도라 그랬잖아요, 제가 전 영상에서. 그 인도라는 동네가 인도에서도 좀 북쪽에서 나오거든요. 브라마푸트라라는 강 수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동면을 하고 이제 여름이나 아니면 봄, 여름, 가을 이때 활동을 하는 어종이에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생에서 그 바이오리듬이랑 이제 수조에서 바이오리듬이 좀 많이 달라서 얘네가 브리딩이 안 되는 걸로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걸 아예 재현을 해서 빡세게 브리딩을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뭐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봄철쯤에 좀 브리딩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, 얘네가. 얘네 치어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이쁠 텐데. 뒤에 순놈도 잘 있어요. 가끔 가다가 저렇게 호흡도 하고 숨 쉬러 올라오는 빈도도 수온이 낮아지니까 확실히 많이 줄더라고요. 확실히 좀 많이 줄더라고요, 이게. 아무튼 딱히 오늘도 얘네에 대해 뭐 보여드릴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영상이 아마 올해 얘네 올리는 거는 마지막일 거니까 내년 한 4월, 5월 뭐 이때쯤에 얘네는 다시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애들 뭐 폴립이나 가나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. 다음번에는 가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